안녕하세요, 미스터 정입니다. 이 프린터는 HP 오피스젯 프로 9010 프린터고요. 지금 제가 프린터를 이제 켜고 파워를 하고 이제 러닝을 해보니까 지금 보이다시피 KG잼이 나옵니다. 아시다시피 뭐 핀헤드는 인식이 되고 있고요. 카트리지 프로블럼이라고 나오는 게 사이언하고 마젠타가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. 열면 지금 이 안에 그 카트리지가 튀어나와 있어요.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냐면 저는 이제 962 기종을 잘 손을 안 대가지고 지금 무슨 색깔인지 안 보인다. 그냥 여기서 지금 사이언하고 마젠타가 지금 프로블럼 있는 거니까 이 사이언하고 마젠타 색깔이 튀어나와서 이 캐리지가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. 지금 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분해해서 저거만 손 보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프린트도 살아 있고요. 정품만 쓰신 프린터입니다. 지금 안에 분진이 날라져 있는 상태로 봐서는 한 2,000장 가량 정도 쓰신 것 같아요. 1,000장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네요. 잠깐만요. 제가 저 안에 지금 이런 상태를 보니까요.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이거. 저 안에 저 롤러 상태를 보니까 저 정도의 지저분함이면은 제가 대충 추정해 보면 한 3,000장에 4,000장 정도 쓴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이 프린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140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거 아무런 문제 이상 없고요. 프린터 아주 상태 좋습니다. 익스테리어 상은 뭐 따로 스크래치나 이런 거 없고요. 먼지만 좀 닦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